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분위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아, 꽃 구경 가자고요? 네. 요즘 날씨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네. 또 벚꽃도 피고. 맞아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여의도가 활짝 피어. 오는 길이. 네, 오는 길이 너무 예뻤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요즘엔 많이 늘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환경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전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예. 일단 자전거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수단이거든요. 또 생태교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선 사람이 두 발을 이용해서 따로 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그쵸. 그런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또 네.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생산 단계부터 폐기 과정에 있어서는 온실가스를 좀 배출은 하겠지만 사용을 할 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 있고 네. 또 이게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를 5km 정도를 탔을 경우에 한, 예. 뭐 한 30분 정도 달릴까요? 그렇죠. 이 정도 탔을 때는 중형 승용차를 탔을 때에 비해서 1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축되는 게 1kg이나 되는군요. 네, 이게 꽤 큰 거이십니다. 네. 그러네요. 네, 사실 이렇게 자전거 타는 방법도 금방 익힐 수 그쵸? 있고, 네, 뭐 막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학생 경우에 자전거 약간 필수템처럼 타잖아요. 어릴 때 다 배우죠. 네, 맞아요. 네. 그 뭐 세발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만 꾸준히 타도 충분히 이렇게 금방 익힐 수 있는 그런 자전거이고, 또 이렇게 자전거 타는 그런 자전거를 이제 도입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공유 자전거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 여의도에도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되게 대표적인 공유 자전거, 공공 자전거가 바로 따릉이 있고요. 맞아요. 광주광역시는 타랑깨가 있고 너무 예쁘죠. 이름이 대전은 네. 타슈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면서 또 자전거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어느 정도길래 폭발적이라고. 예. 이게 또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감염이 많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좀 이용하기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전거를 많이 다시 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서울 기준이긴 한데 서울기술연구원 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이용자는 작년에 이제 한 30% 정도 가량 줄었던 것에 비해서 따릉이를 이용했던 이용 건수는 25% 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또 예, 자전거가 그동안 레저나 취미로 이용됐다라면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제는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자 타시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안전하고 또 마스크 오래 쓰면서 타시는 것보다는 네네. 조금 그래도 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타실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하고 또 좀 달라진 게 자전거도 종류를 다양하게 타시던데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전기 자전거도 나오고요. 이렇게 자전거를 사실 한국이 언덕이 많잖아요. 산을 네네네. 이제 산지의 지형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언덕 같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기 자전거일 것 같아요. 서울 도심에서도 사실 평지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거주하는 은평구 같은 경우도 산지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자전거 타기 좀 불편하다 생각하실 수 있으면서 점점 더 천으로 나가시고 개천 근처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도 잘 나오고 있어서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도 상관없이 타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예. 자전거가 좋은 것들은 많이 알면서도 아직까지 뭐 중국이나 뭐 어떤 해외 어떤 뭐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출근할 때 자전거 쫙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네.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되게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게 되게 부러운 거리가 것 같은데. 도로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가? 아,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한국의 도로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자동차 중심이거든요. 생각해보다 그렇게 보면. 생각이 되네요. 네. 예. 교통수단이 딱 자동차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점점 도시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를 먼저 두고 그다음에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중심체계가 자동차로만 잡혀있거든요. 예. 일단은 또 이렇게 시민분들이 또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이런 날씨가 오면 자전거를 탈 마음도 있고 그쵸. 심지어 자전거도 있고 네, 뭐 쉽게 불릴 수 있는 공유자 자전거도 있고. 예. 근데 탈 곳이 없어서 못 타는 경우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도로가 또 자동차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도로교통법 상으로 봤을 때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차로. 네. 그래서 자전거는 그 자동차가 다니는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차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리다 보면 사실 자동차가 뭐 자전거를 양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사실 이렇게 저도 이제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보면 되게 흠칫 놀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클락스윙 하고 간다든지 빵 한다든지. 네, 빵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전거를 이제 배려하는 경우도 필요하고 자전거가 또 이용하기 좋은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확립이 네.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면은 그 걸어 다니는 그 도로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보행로에서도 네, 네. 한켠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곳은 그럼 어느 정도 상황인 건가요? 제가 통계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자전거 도로가 다 똑같지는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랑 그 보행자랑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도로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자전거 도로가 한 940km 정도가 되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약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렇군요. 6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보행자랑 같이 겸용을 하다 보면 물론 사람과 함께 달려야 되다 보니까 세게 달리진 못하죠. 네, 맞아요. 그런 속도 제한도 이렇게 걸리기도 예. 하고 사실 이게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도 불편하고 맞아요. 그런 도로로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 경우들이 특히 많죠. 특히 아이들과 길을 걷다 보면은 자전거가 또 지나가면 아이들이 또 무심하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네. 자전거가 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자전거가 교통수단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용이 되려다 보면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처럼 도심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자전거 도로 떠올리면 뭐 한강변에 있거나 그렇죠. 뭐 어디 천변에 있거나 네.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려면 사실 도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엄연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마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이야, 참 편하게 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환경을 생각해서 봤을 때는 좀 문제다. 그럼 자전거를 좀 이렇게 많이 탈 수 있게 해야지 환경, 앞서 얘기해 주신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네. 좀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네네, 기후를. 맞습니다. 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자전거를 관리하고 또 정책화 시키는 그런 이제 공무 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과가 또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없나요? 이게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그 따릉이가 도입되고 이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용자도 많이 폭발적으로 네. 증가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자전거 정책과가 따로 생겼어요. 자전거 정책과. 네. 예. 이게 잘 살펴보면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또 시민분들이 이것을 편리하게 느낄수록 이렇게 공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군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이 이제 그린뉴딜 정책 이제 시행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수송 부분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전기차 늘리겠다, 수소차 늘리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같은 경우도 뭐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뭐 물질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또 전기 같은 경우도 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석탄발전소 당연히 이용률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이 대안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또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 같은 이런 교통수단을
또 확립하고 하나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확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자전거 타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큰 수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탈수록 이렇게 정차하시는 분들은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뭐 레저 수단, 취미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레저보다는 또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기후 행동을 한다는 초점에 맞춰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에도 또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과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3월 30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